안녕하세요. 김진옥입니다. 작년에 오이지를 오이 5개로 만드는 법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. 작년에 소개했을 때 만들어 보신 분들이 오이 5개는 금세 먹었다고, 그래서 여러 번 담갔다고 하셔서요. 올해는 오이 10개 가지고 만드는 법 소개합니다. 아직도 이 레시피 모르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. 이 레시피 물 없이 손쉽게 하루 만에 담글 수 있으니까요. 꼭 만들어 보세요. 특허청에 제가 정말 특허를 내고 싶은 오이지 만드는 초간단 비법입니다. 오이 10개를 세척하시고요. 물기를 면포나 키친타올로 제거해 줍니다. 오이가 요즘 좀 작아요. 이럴 때는 12개 준비하세요. 오이의 끝부분 제거하시고요. 평상시에 드시는 오이지처럼 오이를 썰어줍니다. 썰어놓은 오이를 김장용 비닐에 담아줍니다. 김장 비닐이 없는 분들은 큰 그릇에 담아서 작년에 소개한 레시피처럼 만드셔도 되는데요. 제가 여러 번 오이지를 만들어 보니까요. 김장 비닐에 넣고 계속 비닐을 앞뒤로 뒤집어주면서 상온에 방치하는 것이 오이지 골고루 예쁘게 만들어지는 비법이더라고요. 꼭 비닐 속에 넣어보세요. 여기에 굵은 소금 150ml, 올리고당 또는 물엿으로 250ml, 식초 150ml를 골고루 뿌려준 후 김장 비닐 봉지를 밀봉을 해줍니다. 이 상태로 김장 비닐 속에 양념들이 골고루 오이에 묻게 비닐을 뒤적이면서 흔들어 줍니다. 이런 다음에 상온에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하면 오이지가 만들어지는데요. 상온에 보관하실 때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. 계속해서 오이지를 보이실 때마다 비닐을 앞뒤로 한 번씩 뒤적여 주세요. 그래야 양념이 골고루 오이에 배인답니다. 저는 이 오이지 비닐을 식탁 위에 놓고 식탁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오이지 비닐을 앞뒤 뒤집어 주었습니다. 한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더 노랗고 예쁘게 오이지로 변하는데요. 요즘 날씨는 조금 싸늘하잖아요. 이러니까 이틀 정도 상온에 보관해야만 오이지다운 오이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. 이것이 이틀 상온에 보관한 오이지입니다. 이 상태로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 속에 보관하시고 드시고 싶을 때 오이지 무침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된 오이지를 무침을 만드는 법 소개할게요. 오이지를 찬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갔다가 짠기를 뺀 후 손으로 물기를 꽉 짜줍니다. 여기에 다진 마늘, 가름깨, 참기름, 고춧가루 넣고 버무리면 되는데요. 오이지 10개일 때 다진 마늘 2숟가락, 가름깨 3숟가락에서 4숟가락, 참기름 3숟가락, 고춧가루 3숟가락 넣고 무치고요. 만약에 간이 약간 싱겁다 하면 소금, 아니면 단맛이 부족하다 하면 올리고당을 추가하시면 됩니다. 골마지 걱정 없이 손쉽게 담글 수 있는 오이지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